안녕하세요. 파인일병원의 홍보대사 김경란입니다. 여러분, 통합 암 치료가 뭔지 아시나요? 환우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이 통합 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파인일병원의 김진목 병원장께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입니다. 영상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표적 치료를 말씀하시는군요.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암세포가 성장 분화되는 기전을 차단해서 암을 억제하는 치료를 표적 치료라고 합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타격하는 스커드 미사일과 비슷합니다. 일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낮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요즘 유방암에 많이 쓰이는 허셉틴, 대장암의 얼비툭스, 폐암의 이레사와 타세바, 최초로 개발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등입니다. 허셉틴과 얼비툭스는 주사제이고 이레사, 타세바, 글리벡 등은 먹는 약입니다. 암세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가 성질이 변해서 암세포로 돌변한 것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면역세포조차도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표적치료제의 부작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 항암제에는 끄떡도 안 하던 암이 표적 치료에는 맥을 못 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에 듣지 않던 폐암 3기나 4기 환자가 이레사나 타세바의 복용으로 드라마틱하게 호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작용하는 항암제입니다. 키트루다라든지 옵디보, 여보이, 티센트릭 등이 대표적인데 표적 치료제에도 듣지 않던 암이 드라마틱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